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켜지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테마술사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테마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네,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거의 역대급으로 벌어졌죠. 그래도 시장이 낙폭을 키우고는 있지만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좀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환율이 오늘 1325원대까지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고요. 좀 안정화되고 있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특히 금융 투자가 휴일을 앞두고 코스피에서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렇게 환율 또는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5월 말에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인상할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지표들 계속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오늘 휴일을 앞두고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금요일 출연하고 계신 이 전문가 대선이라는 검색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신데 지난주에 여기에 나왔던 EV 첨단 소재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자이글도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리뷰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출연하지 않으시는 동안 또 자이글도 공략주였잖아요. 상한가를 네. 갔습니다. 단톡방에서는 대응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추가 상승까지 좀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좀 상승의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2차 전지주 아직 더 힘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때 말씀드렸던 대반기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다시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이글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잠시 후에 정확하게 공개가 되니까 좀 기다려주시고요. 먼저 박서준 전문가, 이른바 영웅 전문가죠. 단톡방 입장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오픈 채팅방이고요. 이곳에서는 또 실시간 공략주 대응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휴일 앞두고 또 어떤 전략, 리밸런싱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려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실행하셔가지고요. 이 TV 화면에 가져다 대셔서 이 네모난 화면이 카메라에 들어오도록 찍지 마시고 그냥 가져다 대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영어 링크가 나타날 거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7788 이렇게 숫자 네 자리 설정되어 있습니다. 7788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박서준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 점검부터 하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이제 시장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앞으로 또 특징주랑 오늘 또 준비한 종목들. 자, 마지막 오늘 이제 기법의 마지막 방법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따 꼭 시청해 주셔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돈이 되는 정보와 전략, 그리고 기법까지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FOMC가 이제 금리 베이비 스텝을 좀 걸어가는 계속 걸어가는 모습이죠. 금리 동결 부분은 아직은 안 하겠다. 그렇지만 일단은 기존에 계속 금리 동결은 없다. 금리 동결은 없다. 인하는 없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에서 좀 삭제가 된 모습.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마지막 연준이 파월 의장이 금리 중단에 대한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에 전일 미증시가 막판에 좀 하락폭을 좀 키우는 모습, 상승폭을 키우다가 하락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는 고려 안 한다는 부분이 조금 좀 리스크가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적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진 않겠다라는 부분을 계속 시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나 나올지 CPI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속 봐야 되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아닐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 부분을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겠다. 스태그플레이션 부분은 조금 더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일단은 미증시의 영향으로 좀 조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2차 전지 반도체 부분이 횡보를 보이고 조정 횡보를 좀 보이고 있지만 요 부분에서 다시 또 반등이 나온다면 또 시장은 다시 또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가고 있다. 차트를 보고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 2480선 언저리를 지지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요 포인트 부분, 자 지지선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여기를 버텨주면 다시 또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올 거고 앞으로 요 지지선을 지지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지지하고서 어느 정도 반등의 모습은 보였지만은 지속적으로 좀 추세가 이어지는 흐름을 가져가는지 중요한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거래량이 크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지수는 상승 랠리를 좀 갖고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또 말씀드릴 텐데 그때 말씀드렸던 전기차 부분, 특히 국내 전기차 부분, 현대기아차 부분에서 일단 먼저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문전자가 상한가 부분을 갖고요. 삼화전자나 한주라이트메탈 이런 부분들이 기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특이하게 오늘 일라일리 미국 글로벌 제약사죠. 거기서 치매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매치료제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라는 일단 결과 도출은 정확하게 안 됐지만 일단은 나왔다는 자료가 나오면서 또 우리 치매 관련주들 메디프론이라든가 피플바이오, IQO가 좀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성문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어제도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갔죠.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따라잡기가 오늘 따라잡았으면 괜찮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돼서 일단은 접근하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혹시나 따라잡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그냥 급등 이슈로 인해서 급등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메디프론 원래는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웠던 게 2선 기법에 이어서 급등 후에 원래 어제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준비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를 아침에 바로 가서 어쩔 수 없이 원래 다섯 종목을 준비했는데 이 종목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방 검색식의 검색기에 나와 부분이고 딱 자리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부분으로 인해서 이슈를 받아서 오늘 상한가를 보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아마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는데 요거는 트레이딩이 가능하시는 분만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시는 분만 진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점검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좀 오늘 기법들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법들이 결국에는 계속 이어지면서 되돌이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 2선 기법,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침에 수급을 이용해서 신호를 준다 그랬죠. 신호를 줘서 선침의 기법을 해서 이슈가 나오면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큰 상승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방 기법으로 넘어갑니다. 큰 상승 후에 조정 받은 후 중간 부분에 이제 검색기를 통해서 자리에 오서 반등을 이용한 황금선을 이용한 대박 수익 반등 검색식으로 인해서 2선 기법으로 인해서 매칭을 하고 그리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본 이후에 그 다음에 대박 기법에 의해서 그 종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 그 다음에 물량 추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량주 5일선 반등 기법에 의해서 2선 기법 전에 쓰이기도 하고 대반 검색식 다음 이후에 우방 기법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돼서
이 부분들 마지막 우방기법까지 한 번 더 싹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공략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STX 제가 4월 20일 날 특징주로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 번 더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최고가 기준 48%인데 S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바로 11,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어느 정도 물량 출하가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지지선을 지지하는지 지지선을 이탈하는지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트 부분에서 이렇게 점프업이 될 수 있는 부분 요 같은 경우도 이성 기법에 의해서 시작이 됐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일사료. 네, 방송 공략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4월 21일 날 이제 추천이 드렸던 부분이고 좀 최고가 기준 말씀드렸던 부분은 34% 정도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한일사료 그때 곡물과 부분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4월 26일 날 급등 나오고서 현재 요 부분도 현재 흐름을 지켜주면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지지선을 지켜주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이제는 왜냐하면 크게 상승이 나온 거는 절대 길게 들고 가시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STX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부분은 그만큼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목소리가 약간 힘이 드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단기적인 트레이닝으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만 수익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안 그러면 굳이 손이 느리신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리스크를 가져가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선으로 수익을 보고 나서 이제 대방 기법으로 시크릿 종목으로 갖고 온 종목인데 일단 10% 상승 후에 약간 시장이 조금 조정받으면서 다시 원래 타점 공략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늦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아주 이쁘게 조금 크게 볼까요? 자, 기존의 2선 기법으로 인해서 크게 이슈가 되기 전에 상승 나오는 기법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쭉 받습니다. 왜냐? 주식이 우주 끝까지 상승하는 종목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고 나서 쭉 내려오는 부분인데 결국에 8,000원대 초반을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지금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번 움직임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코난 테크놀로지, AI 관련주로서 인공지능 관련주죠. 지금 오늘 계속 이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요 저항선, 저항선들을 돌파를 못하면 다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요 뚫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뚫고 올라가면 큰 상승을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아, 그냥 나는 사놓고 가만히 기다릴래. 이렇게 계실 건가요? 아니죠. 바로 여기 저항선 부근에서 돌파를 못하면 일단 수익을 일부 챙기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매도한 만큼 다시 비중을 채우고 또 올라가면 또 분할로 천천히 매도를 하고 근데 갑자기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상승이 나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세 분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아직 많이 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포지션 보면서 공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 그때 방송 중에 이거 자리 아직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오후에 상한가를 들어갔죠. 니켈 관련주로 인해서 기존의 이선 기법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자, 이선 기법으로 시작. 그리고 어떻게 대반 자리에 딱 왔기 때문에 딱 오자마자 바로 툭 하고 올라가는 모습. 아까 코난 테크놀로지랑 조금 다른 모습은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급하게 반등이 나오는 거죠. 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쭉 오른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요거는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도 요 부분. 뭐 굳이 수익을 충분히 보셨다면은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고 일단 한 번 더 큰 거래량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 접근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 소개를 하셨던 공략주들의 퍼포먼스, 수익률 리뷰부터 좀 만나봤습니다.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또 세세한 점검, 또 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다, 매수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방이고요. 이 비밀번호 저희 방송 중에만 공개를 합니다. 7788 숫자 네 자리로 저희가 쉽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기억하셨다가 입장하실 때 적어보시고요. 들어오는 방법은 QR코드 스캔법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가고 있죠. 네모난 부분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좀 스캔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식을 시키시면 바로 링크가 휴대폰 화면에 나타날 거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바로 무료로 운영되는 또 익명으로 운영되는 채팅방으로 입장이 됩니다. 이 QR코드가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또 화면 오른쪽, 왼쪽 위에 나가고 있는 문자로도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박서준 전문가 오늘 이선 기법 그리고 대선 검색식에 이어서 세 번째 기법까지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까지 사수를 본방 사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또 상한가 진입했던 종목들 리뷰 이어가 볼게요. 또 EV 첨단 소재 그리고 자이글도 있었잖아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EV 첨단 소재 자이글 요거까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한가 부분 자. EV 첨단 소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이제 대방 검색식에 검색된 종목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었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EV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도 기존에 조금 이제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없던 거래량들이 툭툭툭 터져 나오면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당연히 이선 기법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선 기법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침해 그 시초가 바로 요 캔들들. 캔들들이 이미 거래량과 함께 신호를 주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요 기간도 어떻게 보면 한 달 가까이 횡보를 겪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천천히 빠질 때마다 분할로 바로 가면 좋지만 바로 안 가는 경우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종목 트리거가 발생되면서 바로 어떤 모양이죠? 중요한 부분은 요 캔들 모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 캔들 모양이 나오면서 바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바로 급등 나왔죠. 사료 곡물 이슈 때문에.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계속 물량을 어느 정도 한 달 동안 행보 이후에 리튬이라는 이슈를 이끌고 자회사인 다이나믹,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믹 디자인. 얘는 니켈 이슈. 와, 모회사와 자회사가 2차 전지의 소재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슈를 같이 돼서 이끌었고 쭉 내려오면서 또 급하게 올려서 급하게 내렸으니 바로 요날 화면으로 보면 캔들이 작지만 요게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상한가를 갖고 그다음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얘는 지속적으로 2차전지 이슈가 다시 붙으면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V 첨단소재도 지속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따가 말씀드린 우방기법, 이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 같이 써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난주에 시크릿 종목 자이글, 2차 전지 부분이 이슈가 될 부분인데 하나하나 대반기법 검색 시기에 걸리는 종목들이 자리를 잡고서 하나둘씩 튀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자이글 한번 볼 텐데요. 기존에 이 종목도 이선 기법. 자,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거죠? 이선 기법이 오고 나면은 다음엔 대반 기법으로 또 수익을 낸다. 자, 끝까지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이글도 7,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거의 4만 원 가까이까지 상승 이후에 종목 트리거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이후에 어떻게 됐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크릿 종목으로. 자, 이제 공략할 자리가 왔다. 대반기법으로. 그러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 나오고 다음날 급등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 출회가 된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우리는 어떻게 지지선을 만들었으니 그 지지선을 확인하고 그 지지선을 지지하는가 보시면서 대응을 이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자익을 지속적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선기법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코난 테크놀로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트리거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모습. 거래량이 이전에 없던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왔죠? 원래 거래량이 이 바닥에 있었는데 이 바닥 30만 주 정도 있는 부분이 갑자기 400만 주, 100배 이상의 엄청난 트리거가 발생하면서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렇죠. 375%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거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이글. 자이글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이선 기법.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수익은. 그렇기 때문에 이선 기법. 그래서 이선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아쉬우면은 그다음에 이미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대반기법, 대반 검색 시기에 나오는 부분을, 대반을 확인하시는 부분이 가장 좋고요. 자, 여기서 거래량, 없던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미국 LFP 배터리 소재 부분의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슈가 지속되고 나오고 있고,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지난주 시크릿 때 말씀드렸던 제3자 유상증자가 바로 미국 회사와 같이 합작법인 이 부분을 만든다 보니까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한 대라고 부분에서 나오게 되고 그 부분에서 이슈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부분은 기대감으로 충분히 상승 이후에 아 진짜 한 대 발표 딱 하면은 재료 소멸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받고 그다음부터는 그 종목이 그거에 대해서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수익이 나오면 그때 다시 서서히 이선 기법에 의해서 종목에 대한 거래량이 발생되고 상승이 시작되는 부분.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단 이선 기법은 좀 기다려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만 기다리면 이렇게 큰 수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성기법 T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저점을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서 이제 75%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것도 TSI도 이제 기다리면 돼요. 어떤 거? 대반 기법. 아무튼 대반 검색식에서 포착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여러분들 요거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지금 핫한 노란톡 안내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상한가 갔던 EV 첨단 소재 그리고 자익을 역시나 아직까지도 더 공략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니까요.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역시나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QR코드 다시 띄워드립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찾으셔서요. 카메라 앱 실행하시고 이 TV 화면, 특히 이 QR코드 네모난 부분이 화면에 다 들어오도록 카메라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대폰 화면 위로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 손가락으로 클릭하셔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영웅 박서준 전문가와 함께하는 증시 브리핑 그리고 종목에 따른 매매 전략 타점까지 전부 접하실 수 있는 방입니다. 익명으로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고요. 비번은 방송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틈틈이 알려드립니다. 비밀번호 7788 번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 메시지창 뜰 때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난 아직도 좀 방법이 까다로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실 때요. 박서준이라고 오늘 전문가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직접 메시지로 전송해드리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선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 침해를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급등이 나올 때 이익을 취한다. 이 2선 기법 배워봤고 그리고 이후에 눌림목 나올 때 이 검색식에 걸리면 대반이라는 검색식에 걸리면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반에 걸린 종목들 그리고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박서준 전문가님. 네. 네, 강의 이어가 주세요. 네. 자, 이 대반 기법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이름이 박서준. 네, 박서준 배우 박서준님이 계신데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수익은 그만큼 인기만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바스 헬스케어. 자, 지난번 아쉽게 못 드렸던 종목이고 그 다음번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빨리 못 드려서 오늘도 좀 빨리 진행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 이후에 종목 트리거가 발생한 이후에 거래량 이후에 상승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대반 검색식에 포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0%대 올라갈 때마다 20%대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와 저항을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놓으시고 자, 요거를 돌파하는가. 요걸 돌파 못하면 또 내려오고 또 다시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오늘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한번 파악하시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시면 지속적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SDX 같은 경우도 큰 수익, 큰 상승 이후에 종목 트리거가 발생하고 나서 큰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자, 대반 검색식에 검색이 돼서 17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도 요 분명히 저항과 지지를 받으면서 이걸 뚫고 올라가니까 상승이 나온 부분. 그리고 대반 검색식 GN1 에너지도 중요한 부분은 큰 2선 기법으로 인해서 상승 이후에 대반 검색식에 포착이 됐는데 자, 3개월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거진 3개월 동안. 2개월이죠? 2개월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릴게요. 대반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은 이렇게 횡보가 길면 길수록 엄청난 530%라는 큰 파워를 냈죠.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돼서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반 기법이 바로 안 된다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기법과 검색식은
노란톡방에서 오픈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참여 방법, 저희 테마술사 방송 시간은 매주 오전 11시입니다. 그리고 공략주는 일수 특징주 종목, 그리고 시크릿 종목으로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 방법, 노란톡방에서 전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법, 우방 기법 말씀드릴 텐데 5일선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알맹이가 대부분 영상에서는 없습니다. 뭐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시고 방송도 많이 보시고 이럴 건데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오늘 요거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선 정별 위치에서 공략하는 방법으로서 우량주와 같이 여유 있는 매매 원할 때 우방 기법을 활용하면 좋고요. 아, 뭐 굳이 우량주 아니더라도 중소형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량주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도 또 활용이 가능하고요. 단기적으로 보셔도 되고 스윙으로 보셔도 되고 중장기로도 봐야 된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와, LG화학이 가능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좀 복잡하니까 창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좀 주봉으로 일단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상승 위에 LG에너지솔루션이 분리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었죠. 그러면서 아, 사람들이 어떻게 다 끝났나 봐. 이제 원래대로 자리를 찾아가나 봐. 라고 해서 원래 자리에 왔습니다. 되게 웃긴 게 중요한 부분은 이거는 이제 바로 대박 검색식에 나온 종목입니다. LG화학이. 그렇기 때문에 요 50만 원 이하에서 트리거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되는 거죠. 자, 우량주기 때문에 상당히 천천히 여유롭게 보시면 된다. 너무 천천히는 아니고요. 좀 여유를 가지고 보자. 자, 거래량들이 크게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2선 기법과도 비슷하죠. 아,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보실 때 좀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기존에 없던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5일선 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은 역별이 아니라 정별로 올라설 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우방기법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위로 올라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지금부터 매매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선 위로 올라타고 거래량까지 터졌어요. 그러면 여유롭게 종가로 매수하셔도 된다. 우량주기 때문에 큰 변동폭이 없어요. 혹시나 밀리면 다음날 조금 더 이렇게 매수하시면 되고요. 자, 5일선을 타고 무너지지 않고 쭉 올라가죠. 자, 근데 매도는 언제 해야 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매도법도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5일선과 멀어지면 요거는 수익을 일단 챙기셔야 된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에 국거리, 소고기 국거리 사러 갔다가 소고기 등심이나 이런 거 새우살 사러 간다고 그랬죠. 장단, 장기적 장대봉과 이제 단봉 나오는 부분을 보고서 지지를 하는 걸 보고서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건데 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5일선과 멀어지면은 오버슈팅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매도를 해야겠죠? 매도를 하고서 5일선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가는데 역배열로 내려가. 자,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쉬었다가 여기서 정배열로 거래량이 나왔어. 그러면 또 장단, 장대 양봉이 나오고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지를 하면서 5일선이 올라가면서 크게 상승이 나오죠. 자, 이때 못 사도 됩니다. 그렇지만 자, 5일선이 와서 정배열로 올 때까지
자, 딱 말씀드립니다. 5일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 왔어. 그럼 어떻게? 탁 매수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상승이 이어가요. 왜냐하면 상승 추세를 잡고 있는 정배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의 힘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어떻게 돼? 5일선과 멀어지면 또 매도. 이 부분에서 또 수익을 내는 거죠. 자, 1차, 2차, 그리고 또 기다려요. 근데 5일선에 왔는데 거래량도 없고 힘이 없어. 그러면 또 계속 역배열로 다시 또 전환이 되죠. 그럼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지하는 선이 나와요. 요거는 요거와 함께 같이 지지선을 보는 거고 다시 또 정배열로 해서 거래량이 또 발생하면서 상승이 장대 양봉이 나왔어. 자, 그러고 나서 단봉이 나오죠. 단봉 나오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5일선을 또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정배열일 때는 힘이 좋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올라가요. 근데 어떻게? 5일선과 멀어지면 매도를 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붙으면 또 어떻게? 매수. 매도. 이제 5일선을 지켜준가 보면서 매수. 이렇게 계속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장 초반 아니면은 장 끝날 때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매매를 여유롭게 할 수 있고 매일매일 실시간대로 이거 사야 돼? 이거 팔아야 돼? 이거 올랐는데 사야 돼? 이거 지금 급하게 떨어지는데 팔아야 돼? 이러지 않고 여유롭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LG화학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5일선을 지켜주면서 이제 상승이 나온 부분입니다. LG화학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차를 볼까요? 현대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부분을 많이들 갖고 계신데 자, 이때 이슈가 나오면서 거진 28만 원, 29만 원까지 상승 이후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얼마? 15만 원까지. 이때 딱 포착이 됐어요. 자, 기간으로 보면은 거진 2년 만에 대반 검색식에 포착이 됐고 그다음부터 지금 상승이 올 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5일선 정배열 거래량 나오는 거 보고서 가지고 가고 자, 거래량 크게 터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5일선과 멀어졌죠. 자, 그럼 어떻게? 매도. 아니면 좀 더 길게 보실 분들은 일부 매도. 그렇게 하시고 또 내려왔어요. 자, 그러고 나서 5일선 정배열로 계속 타고 올라가. 자, 그리고 나서 이슈가 거래량들이 또 하나 둘씩 나와. 그러면 또 어떻게? 5일선에 만났으니까 좀 또 매수. 자, 그리고 5일선과 멀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사는 게 아니에요. 5일선과 멀어지면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거죠. 아니, 상승 나와서 올라가는데 이거를 더 사시는 분은 주식을 거꾸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맨날 손실이에요. 자, 우리가 떨어졌을 때 더 사는 거지 오를 때 더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떨어질 때 천천히 사야지 남들보다 더 낮은 평균 단가, 매수가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지지를 못하고 우리 장단봉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해서 단봉이 나왔지만 5일선이 역배열로 내려갔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여기를 지지하면서 지지선을 버티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정배열로 올라서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정배열로 올라서는 부분에서 상승이니까 만나야죠. 그러고 나서 쭉 가서 어떻게? 또 5일선과 멀어지면 매도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조정받고 다시 5일선 트리거 생기고 거래량 나오면서 5일선 매수 그리고 또 멀어지면 멀어지면 또 매도.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들, 요 우방기법 궁금하신 분들은 자, 이제 노란톡 안내가 나갈 텐데 요 부분 신청 잘 보시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방 기법 공개를 했습니다. 자세한 전략점은 오픈 채팅방에서 확인을 하세요. 비밀번호 7788 설정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이 네모난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인식을 시키셔서 링크 나오면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비밀번호는 7788 설정되어 있으니까 입장 자유롭게 해보시기 바라고요. 우방 기법, 우량주를 공략하기 좋은 매매 기법이었네요. 좀 여유 있는 매매 원하신다 하는 분들은 이 기법 잘 활용하셔서 타점 잡으시면 되겠고요. 5일선 타고 갈 때 매수하고 또 멀어졌을 때는 수익 실현한다. 심플하고 간단한 방법이니까 주린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공략 자료는 박서준 검색을 하시고 노란톡방에서 입장을 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도 네 가지나 준비를 하셨는데 전문가님 이제 히든 종목 공개로 넘어가도 될까요? 히든 종목 전에 네. 딱 잠깐 요 아직 설명 못 드린 부분이 남아서 빠르게 네. 설명 한번 드리고 시크릿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를 진행할 건가? 단기 아니면 스윙 중장기를 진행할 건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홀딩 자리. 홀딩을 어떻게 하냐? 우리 월화수는 이제 우리 어제 제가 보다가 빵 터졌는데 유튜브에서 조춘 선생님이라고 조춘 전문가님이라고 나왔는데 말씀하신 홀딩. 자, 홀딩 어떻게 하냐. 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선 기준으로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윙 같은 경우에는 11선.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기준으로 잡고서 대응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랐을 때 5일선과 멀어졌을 때 수익을 챙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바로 시크릿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2차전지 자리가 와서 준비했습니다. 제2의 자익을 냄새가 좀 나는데 한번 이제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강원에너지입니다. 자회사 강원 E솔루션 양극재 납품 중으로 기존에 제가 예전에 2선 기법 예시로 한번 들고 왔던 종목이 강원에너지였는데 만 원대 초반, 만 원이 안 되는 2차전지 리튬 관련주가 강원에너지랑 바로 EV 첨단 소재였죠. 그때 말씀드렸을 때. 그래서 됐는데, 자, 그러고 나서 큰 폭 상승 이후에, 이따 차트 보면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방 기법에 검색이 됐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이란 국영 석유사 프로젝트 참여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공 부분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으로 힘을 받고 또 이란에서 850만 톤의 리튬 광산이 발견됐다. 야, 그러면 강원에너지 같이 시세 받는 거 아니야? 강원에너지 또 참가하는 거 아니야? 기존에 했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고 2차 전지 그래서 리튬 납품을 하고 있고 또한 장비, 리튬 가공 장비를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를 인해서 지속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강원에너지. 기존의 2선 기법으로 거래량들이 급등 나오면서 이슈가 되면서 4만 4천 원 가까이, 4만 3천 원대까지 상승이 나온 종목이고 그리고 나서 쭉 조정받습니다. 차트가 어때요? 자이글과 비슷합니다.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천천히 이슈를 주면서 글쎄요. 이란이 또 한 번 또 이슈를 내면 바로 또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강원에너지 대선 검색 시기 대방 검색 시기에 검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강원에너지 자익을 향이 나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다음 네온테크. 자, 네온테크가 뭐야? 네, 약간의 스몰캡 종목입니다. 산업용 드론 요 부분을 제작하고 만드는 회사인데요. 군부대 정찰용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현 정부에서 드론 부대 창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구매 사업에 대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또한 드론 기반의 물류 운송 시스템 구축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UAM, Urban Air Mobility, 그렇죠? 항공기라고 하기도 뭐하고 드론이라 하기도 뭐하고 애매한 사이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드론으로 무인으로 진행을 하는
이제 택시죠. 항공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따라붙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AI 플러스 요거가 배터리가 쓰입니다. 2차 전지. 그래서 2차 전지 부분이 UAM에도 같이 이슈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구성한 KUAM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여의도, 아마 잠실에서 수서, 요 두 노선이 제일 먼저 개통이 될 것 같은데 2년 안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 이 자료 보고서. 시속 200에서 300km로 날아가는데 한 5명이 탈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 3분이면 온다고 합니다. 와, 진짜 빠르죠? 3분 만에 올 수 있다. 이거 뭐 KTX보다 더 빠른 속도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 네온테크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선 기법으로 인해서 자, 기존에 박스권 행보를 좀 거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박스권 행보를 거치는 모습인데 중요한 부분은 정부에서 UAM, 드론, 이슈만 나오면 팡팡팡 터지는 종목이고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재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이선 기법으로 해서 충분히 조정받은 모습. 원래는 대선 검색식에도 그 전에 검색이 됐던 종목이고 대방 검색식. 그리고 이선, 지금 자리는 이선으로 해서 정배열로 올라서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우방기법에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도화 엔지니어링. 자, 요즘 HD 형제들이 엄청난 이슈를 받으면서 먼저 날라갔죠. 그렇죠. 바로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같이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자, 9년 연속 엔지니어링 설계 부분 수주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탄탄한 회사죠. 그리고 다음 주 사우디에서 살레 알자세르, 발음도 어려워요. 장관이 방한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 및 국부펀드 수주 프로젝트 이슈를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도 지속적으로 지금 전쟁이 종료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거래량들이 박스권 이후에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이선 기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아까 원래 하고 싶었던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가서 못했고 자, SK이노베이션. 여러분들 SK이노베이션 LG화학이랑 비슷하죠? 많이 마음고생 심하셨을 겁니다. 제가 우방기법으로 해서 제가 갖고 온 부분이고요. 자, 석유화학 부분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상승 중인데 자, 우리 문제가 뭐였죠? 그렇죠. 바로 SK온. 이 부분 좀 문제였죠. 그래서 올해 미국 IRA에 의해서 세액 공제 10년간 약 SK이노베이션이 30조 보조금을 아마 현금으로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주 환원 전체적인 물적 분할 리스크를 줄이겠다라고 대표가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 SK온까지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아까 알려드린 대로 어떻게 정배열에서만 거래를 하자. 그리고 5일선과 멀어지면 매도, 수익 챙기고 또 내려와서 지지하고 5일선과 틀어서 올라가면 어떻게 수익을 보자. 충분히 여기 저점에서 지금 거래량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충분히 우방기법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박서준 전문가 오늘도 네 가지나 되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원에너지, 네온테크, 도화엔지니어링, 그리고 우방기법에 해당하는 SK이노베이션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웅 박서준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시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 테마술사 오늘 열심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